우리 가게를 홍보하려면 네이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 예약하고 연동하고 네이버 페이랑 연결, 그다음에 네이버 톡톡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네이버에서 가장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고객 유입부터 매출까지 어쨌든 네이버 안에서 다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매장은 안 미뤄질 이유가 없습니다. 고객의 유입부터 고객의 관리까지 네이버 톡톡과 예약이라는 서비스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입부터 관리까지 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통합적으로 세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 지도 정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한 업체의 비즈니스 정보가 다 통합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이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겁니다.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 리뷰는 다르다. 영수증 리뷰가 방문자 리뷰라는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리뷰는 네이버 예약 서비스와 관련이 있고, 블로그 리뷰는 후기를 써주신 분들이 작성한 리뷰가 여기 이제 집계가 되는 겁니다. 블로그 리뷰와 방문자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업체가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후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